상원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부실 책임을 비롯해 강원 외고 입시 비리 등 대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는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있어 지방 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 당사자는 민주통합당으로 김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회계장부에 등장한 인물 3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인터넷 웹하드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검찰은 별다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을 직접 소환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의 헌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부실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김진선 전 도지사와 박세훈 전 강계공 사장에 대한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지만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알펜시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이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공정한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형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며 강원 외고 관련 수사 의뢰 고소 고발 건은 검찰이 현재 경찰에 수사 지휘한 상태입니다. 정관 교육계를 망라한 초대형 사건이 검찰에 집중되며 그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